올해 전인화 황정음 씨가 MBC 연기 대상을 두고 막상막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인화 씨는 전설의 마녀와 내딸 금사월 두 편에서 활약을 했고, 황정음 씨는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로 큰 사랑을 받았죠. 자세한 소식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황정음이 왜 로코퀸인지를 보여준 작품이었던 MBC 수목극 그녀는 예뻤다. 앞서 올 상반기 킬미힐미로 활약했던 그녀의 차기작이었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촬영 잘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킬미힐미 많이 사랑해주셔서. 이 여세를 몰아 믿고 보는 황정음, 일명 믿보황이라는 수식어답게 그녀는 예뻤다는 시청률이 4%대로 동시간대 꼴찌였던 첫 방송의 굴욕을 딛고 입소문 속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최고 시청률 18%까지 기록하며 시청률 1위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황정음 씨는 어떤 변신의 귀재를 통하는데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어떤 캔디 캐릭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재벌가나 부잣집 남자에게 기대지 않는 스스로 성장하는 캐릭터로 시청자의 호응을 크게 받는 여배우 중에 한 명이죠.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신드롬을 일으킨 그녀는 예뻤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밉보황 황정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네, 잘 뒤에 좀 촬영하고 쳐주세요. 애무사에 잘 끝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초 방영된 드라마 전설의 마녀에 이어 MBC 주말 드라마 내딸 금사월까지 한 해에 두 작품 흥행을 이끌며 내실을 보여주고 있는 전인화. 오늘 오랜만에 만나니 참 반가웠어요. 그때도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번 드라마에서도 기왕이면 좀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매회 시청률을 경신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인 내딸 금사월은 현재 시청률 30%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앞서 전인화는 목표 시청률은 50%다. 목표 시청률을 넘으면 우리 남편 유동근을 마지막 회에 카메오로 출연시킬 것이라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가장 미스터스러운 사람 꼽는다면 황정음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제 모스트스럽지 않다가 정확히 이제 표현이 바뀌었잖아요. 모스트스럽다는 유행어에 꼭 맞는 스타일로 화제를 모은 황정음. 아, 이 정도까지 내가 망가져도 괜찮을까? 아,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너무 우울했더라고요, 내 얼굴을 보니까. 주근깨 뽀글머리, 역대급 폭탄녀로 변신한 황정음. 캐릭터와 어울리는 레트로풍 옷들을 입고 나와 발랄하면서도 개성 강한 룩을 연출했는데요. 극중 캐릭터가 굉장히 소탈하고 보이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의상은 전반적으로 루즈한 티셔츠나 스웨터,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 등을 매칭하고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홍조된 얼굴과 주근깨,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폭탄 머리를 함으로써 극중 캐릭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뽀글머리 주근깨에도 감출 수 없는 그녀의 패션 센스는 남달랐습니다. 황정음 패션, 황정음 레트로 등의 연관 검색어로 극중 김혜진 패션의 인기를 실감케 했었죠. MBC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한 3초 멈추셨다 인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같은 여성들마저도 숨을 먹게 만드는 불변의 미모의 소유자. 미적으로나 연기적으로나 완벽한 중년 여신 전인화. 극중 재벌가 사모님 룩으로 화제를 모으며 우아한 미모와 스타일을 또한번 인정받고 있는데요. 대기업 회장 부인인 신득의 역의 전인화. 온화하고 여성미 넘치는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매회 눈길을 사로잡으며 정갈한 스타일의 코트나 따뜻한 감성의 니트, 그리고 단발 헤어스타일, 여기에 귀걸이 포인트로 재벌가 사모님 룩을 연출 중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미 하셨어요. 이미 했죠. 여기 다아 근데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지금. 그냥 원래 예뻐서 그렇게 망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그녀. 굳이 예쁜 척을 하지 않아도 예쁜, 그래서 더더욱 매력적인 그녀 황정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웃기고 캐릭터가.
연기할 때 진짜 진짜처럼 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망가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처럼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예뻤다는 좀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신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변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로맨틱함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로맨틱 코미디에 적합한 여배우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몸을 아끼지 않은 열연으로 2015년 올해를 빛낸 탤런트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인화는 일명 가뜨기에 가디누아라는 별칭에 맞는 신들린 연기로 맹활약 중이죠. 과거 1987년 5대 장희빈으로 MBC 조선왕조 500년 인연왕후에 출연하며 표독스럽되 고급스럽고 우아한 장희빈의 또 다른 매력을 어필했던 전인화. 그 안정적인 연기력의 바탕으로 등 내공 연기가 그걸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시청자들도 그게 힘에 빠질 때쯤에 전인화 씨의 내공 연기로 극을 살리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 예쁘다, 우리 어머니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부터 뭐 통쾌하다, 복수극이 기대된다, 연기 신공이라는 극에 몰입된 반응을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딸 금사월 속 특유의 잔잔한 카리스마가 더해져 캐릭터에 더욱 입체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과 함께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 MBC 연기 대상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예측되고 있는 황정음과 전인화.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양강체제가 굳어진 듯한데요. 과연 연기 대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주어질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